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해서 실무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하도급대금은 어떤 경우에 직불을 하게 되는지, 또 그때의 세무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도급대금이 직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요 세 명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을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는 직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공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불을 해야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그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그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직불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즉 망한 거죠. 이와 같이 유사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주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불을 하였기 때문에 이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원래 원칙적인 경우에는 직불이 아닌 원칙적인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적인 방법인데요. 직불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급인은 발주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직불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했을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요. 이 지금 회계처리의 주체는 수급인의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뭐 일반적인 경우죠. 외주비 처리하고 공사 미지급금으로 계산을 하겠죠. 근데 이 경우 발주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공사 미수금을 상계하고 공사 선수금으로 대체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직불의 경우를 보시면은 요때 발생한 공사 미지급금을 털고 요때 발생한 공사 미수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 사유와 각각의 직불의 경우 세무 및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